한 3박 4일 동안 나를 세시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준비를 하시다가 좀 문제가 생긴 관계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박수를 큰 박수로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이폰 1호 개통자로 유명하시고 언론도 많이 타셨죠. 이성진 분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이성진입니다. 지금 방송 장비 계속 만지다가 정신없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뭘 프레젠테이션 할지 지금 살짝 까먹었는데 이게 아이폰 처음 우리나라에서 국내 처음 개통된 아이폰입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잠깐 쓰다 보면 지금 뭐 그 뭐야 트위터에 뭐 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지 못하고 있고요. 이제 프레젠테이션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할게요. 뭘 눌러야지 되죠? 저기 유튜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아이폰 내 소매 꿈을 담다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내용은 좀 빨리 지나가고 약간 뭐랄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두 달 동안 써와 보면서 느꼈던 실질적인 아이폰이 왜 좋을까라는 얘기를 조금 첨가를 하려 합니다.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이폰 3G 발표 한 게 2008년 6월 9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아이폰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쓸 수가 없었는데 지금 그 뭐라 그럴까 3G망을 지원하는 게 이제 2008년도에 발표되고 나서 우리들이 쓸 수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죠.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에서는 분명히 ERP를 가지고 그 PDA를 연동시키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그러면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해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막 넘어가네요 이제. 근데 이제 뒤로 다시 돌아갑니다.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화면이 너무 작아요. 320에 240. 그럼 뭐 글씨 한 대여섯 개 나오고 잘리고 속도 늦고 부팅하는데 3분씩 걸리고 프로그램 깔고 지우는데 못 찾고 터치막 안 돌리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프로그램 그 개발을 중단을 좀 시켰습니다. 중단을 시켜서 언제까지 이 PDA가 나올지 기다리는 상황에서 그냥 예 일단 PDA 개발 중단시키고 다른 그 ERP 관련된 것들을 개발을 했죠.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아시는 분 그 삼성에 계시는 아시는 분이 좀 있으면 대단한 PDA가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해가지고 11월 26일 날 티옴니아를 구매를 하게 됐던 겁니다. 근데 다 좋았어요.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은 저희가 이제 저게 이제 저희 화면 프로그램 화면 처음인데 뭐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뭐 램도 크고 또 뭐 400x800이니까 엄청나게 큰 스크린에다가 그다음에 뭐 윈도우 모바일 6.1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었던 상태에서 그럼 이걸 한번 채택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재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재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진짜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현재도 쓰고 있어요. 연결이 돼서 쓰고 있고요. 자, 그런데 다 좋습니다.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아이폰 3GS를 쓰자. 아이폰 3GS가 이제 국내 이제 발표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럼 이제 한국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. 근데 발표는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쉽고 편하고 자유로운 그리고 손에 착 달라붙는 스마트폰은 없을 거라는 고민을 했는데 아이폰은 나오지 않고 아무리 뒤져봐도 PDA는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이폰 3GS를 구매를 해야겠다. 실제로 구매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호주로부터 구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돈 다 내고 통관 필증 다 끊고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태워서 들여보냈죠. 그리고 나서 전파연구소랑 접촉을 시작을 했고요. 진짜 이때서부터가 아마 피가 말릴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전화 걸 때마다 안 된다. 그리고 돈 많이 내놔라.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인증하는 건 불가능하다. 그러니까 이제 고민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핸드폰,
이 아이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장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람 귀에 열이 나는 거 그리고 사람이 전파를 어느 정도로 흡수를 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그 뭐랄까 데이터 값이 틀려져요.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전파 연구소 안에 그 테스트하는 배드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테스트하는 배드에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더니 당신은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아이폰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작용 요건도 갖춰야 되고 세 번째는 또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또 실적도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뭐냐면 블루투스라든지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. 개인이 득할 수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 우리가 이제 그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3G가 생기고 나서 기술이 표준이 되고 나서 한 번도 그 개인 인증으로 통과한 적이 없다. 그러니까 포기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.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8월 13일 날 갑자기 휴대폰 이거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전파연구소 가면 이제 휴대폰 개인 인증하면 할 수 있다. 대신 이제 비용은 좀 들지만은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외산 휴대폰 맡겨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십시오. 라고 공지가 떴죠.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. 전화를 했는데 아주 이상해요. 말하는 게.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니 블루투스, 와이파이, CDMA를 뽑아내가지고 그 테스트 기기에 그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데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핸드폰 그냥 딱 켜놓는다고 그 데이터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. 아무리 체크를 해봐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애플에다가 확인을 해봤더니 애플에서는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절대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. 그러니까 도와줄 수 없다.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라고 고민을 하고 해가지고 그쪽에 계신 전파연구소에 계신 그 신주무관님이라고 계십니다. 그 분이랑 말을 시작하겠습니다.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? 어떤 식으로 테스트하면 될까? 했더니 기계에다도 연결해보고 아이폰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이폰도 분해해보고 안에 있는 단자 찾아보고 블루투스 찾아보고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. 근데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은 이미 인증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인증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증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인증을 받았던 데이터와 결과값은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그 결과값을 나타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았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는 그걸 시뮬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너무 머리가 아프고 깜깜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분해를 하고 FCC에서 데이터 그 받은 것들 한 책 한 300페이지 되는 분량되는 것들을 리스트 뽑아가지고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어찌어찌해서 체크 그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최대값으로 출력을 뽑고 블루투스 최대값으로 뽑고 그 다음에 CDMA 모듈 최대값으로 뽑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기에 이르렀던 거죠.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 아까 저 전에 나와 있지만 SAR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전자파 장애 테스트에 대해서는 개인 그 인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겠다. 근데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였거든요. 그거는 기본적으로 부스 자체가 이제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은 딱 문을 닫으면은 죽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공간으로 들어가야 돼요. 그리고 벽이 다 바늘처럼 삐죽삐죽해요. 그러니까 뭐 뛰다가 탁 부딪히면 진짜 아픈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데 답답한데. 근데 그런 데에서 핸드폰을 딱 놓고 안테나 같은 걸로 딱 당겨가지고 다 테스트를 하고 사람 귀같이 생긴 그 모형에다가 핸드폰 거리마다 다 측정을 하고 근데 그 비용이 몇 천만 원이 든다는 거죠. 못하잖아요. 근데 그거를 면제해 주겠다. 땡큐. 그래서 메소드를 연구한 결과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그 이전에 아이폰을 인증받았던 결과값과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인증을 한번 해도 되겠구나. 그래서 양쪽이 다 오케이를 했던 거예요. 전파연구소도 오케이, 저도 오케이. 물론 전파연구소도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허가를 득해가지고 그러면 테스트 아이폰에 대해서 진행합시다. 라고 결과를 이제 통보를 했던 거죠. 지금 뭐 HTC의 뭐 히어로라든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 국내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개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인증에 대한 그 메소드가 필요한데 그 메소드가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개인 인증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.
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그 메소드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테스트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고 상담한 다음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이번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아이폰은 다 방법이 똑같으니까 결국 해고 한꺼번에 쫙 하면 지금 뭐 한 400명, 500명 정도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, 무지 많이 한 거예요. 제가 알기로는 1992년도에 그 어디죠? 그 아날로그 폰, 그 모토롤라 아날로그 폰에 대해서 핸드폰에 대해서 217명인가 한 게 최고였거든요. 그게 벌써 십몇 년 전 얘기죠.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아이폰이 217명에 더블 되는 숫자 많으신 분들이 아이폰을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결국은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. 그다음에 안 넘어가죠. 그 이상하네요. 아 그래가지고 맡겼더니 이게 지금 그 테스트를 해서 이제 25일 후에 나오는 겁니다. 이거 다섯 장 받아내려고 한 달 동안 기계 맡기고 분해하고 며칠 동안 상담하고 회사도 출근 못하고 솔직히 잘렸으면 열 번도 더 잘렸을지도 몰라요. 근데 진짜 하늘이 도우신 거고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인증을 받았죠. 그래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9월 23일 날 아이폰에 대해서는 뭐 안 하겠다. 안 해도 된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와서 오케이 됐었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또 결국은 애플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업자 특혜에서 엊그저께 오케이 통과가 됐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어졌죠. 그래서 이제 그 당일날 뭐 KT에서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만나서 SK텔레콤에 전화 걸었더니 여기는 뭐 아이폰에 대해서 개통에 대한 프로세스를 받은 거 없으니까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 SKT 썼는데 왜 여긴 안 해주는 거야 막 실망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파연구소 가서 일단 그래도 증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가서 주무관님들이랑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얘기하면서 많은 그런 스토리 거의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많은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 친구 지금 김민철이란 친구인데 이분이 지금 KT에 있습니다. 음악사업부에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이제 이름까지 얘기하네요. 이분이 전파연구소까지 뛰어왔어요. 개통시켜주려고. 자기 핸드폰 해지시켜놓고 거기다 IMEI 심어놓고 그거를 이제 해지폰으로 만든 다음에 제 아이폰에 그 IMEI까지 다시 떠가지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죠. KT가.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파인증서 발부를 오후 3시 45분에 받았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KT로 막 뛰어갔죠. 그리고 나서 오후 4시 42분에 첫 개통을 해가지고 트위터를 통해서 저거를 알렸죠. 그래서 핸드폰 딱 줘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진짜 지금도 마음에 들게 쓰고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는 이거는 이제 과거의 역사라는 거죠. 과거의 역사예요. 이제는 이미 지난 얘기고 다 사라진 얘기예요. 단지 가장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 IMEI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인증을 받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IMEI가 뭐냐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 지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해갖고 모든 핸드폰이 통신사의 IMEI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. 그게 2G에서 온 어떤 한 잘못된 관습인데 이런 관습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걸 국내에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. 외국에서는 블랙리스트만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는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전혀 쓸 수가 없다. 그래서 제 생각은 결국은 개인 단말기 인증이라는 것이 해외에서 구입한 개인 단말기를 IMEI를 등록시키기 위한 작업과 같은 의미예요.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떤 뭐 통신의 뭐 순서에 맞고 우리나라 규격에 맞고 이런 걸 떠나서 이 핸드폰을 우리나라 통신사 거기다가 IMEI를 정상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밖에 안 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.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일단 개인 인증한 이유는 윈도우 모바일 일색인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리 회사에게 가장 알맞는 업무용 솔루션은 아이폰이라고 판단했던 회사와 저의 니즈가 첫 번째 맞아떨어졌고요. 두 번째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이폰 좋잖아요. 좋아요. 진짜 좋아요. 아이폰을 국내에서 자유로이 사용을 하면서 모바일 환경의 개선과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개인적 욕심이 있었던 거죠. 근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. 제가 준비했던 프레젠테이션이 좀 다르네요. 요거 이젠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약간 비교가 되겠지만 프로그램 선택하는 화면 뭐 보시면 이제 다 아시겠죠. 이메일 목록 보기 뭐 다르죠. 그 다음에 이메일 내용 확인인데 HTML인데
하나는 뭐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. 이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실질적인 사용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런 차이점, 뭐 하나 칠 때 차이점, 이제 그런 문제들. 그래서 이제 한번 MMS를 실질적으로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이렇게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제 보시면은 아이폰에서 전송하는 거하고 옴니아에서 전송하는 거하고 한번 이제 차이점을 제가 말 안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. 그러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. 그냥 보시면 됩니다. 예. 이제 아이폰 쪽은 이제 보내졌어요. 그래서 이제 옴니아 받는 쪽 옴니아가 나온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옴니아에서 보내면은 또 이제 아이폰 화면에서 이제 받는 게 나오겠죠. 한번 그 차이를 한번 쭉 보세요. 실시간입니다. 실시간. 예, 요거는 이렇게 들어왔죠.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저장하려고 막 하는데 저장하려니까 패스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꼭 패스가 또 이니셜 패스예요. 그래서 이제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찍다가 말았습니다. 솔직히 이거는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 이제 띵 하고 이제 들어올 거예요. 들어오죠.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 아예 사진하고 내용하고 쫙 들어와요. 그래서 들어오면 이렇게 내용 들어오고 그냥 저장하려면 밑에 이제 버튼 눌러서 저장하고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거나 가공하거나 또 이메일에 첨부해서 보내거나 이런 작업들을 쉽게 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는 이런 사용성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.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제가 준비한 거랑 좀 다른 게 나오는데 복사했는데 왜 이래. 이건 이제 웹페이지. 이건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웹페이지도 복잡합니다. 뭐 일단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옴니아 같은 건 펜으로 입력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데를 찍기 때문에 결국은 펜을 동원해야 돼요. 그러니까 펜은 저희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옴니아에서는. 근데 펜이 수납형도 아니고 맨날 들고 다니고 딸랑딸랑 거리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맨날 친구들이 맨날 펜 잊어버리니까 펜만 삽니다. 한 달에 뭐 몇 개씩. 몇 개씩. 그러니까 뭐 한 3만 원, 4만 원씩 들어가요. 직원 6명한테 이제 나눠줘가지고 쓰는데 지금 만나서 보면은 펜 홀더는 있는데 펜은 없어요. 어디 갔습니까? 그러면. 양복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끼워주고 계속 이제 갖고 다니게 해야죠. 이런 차이가 있어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. 이런 차이가 있고. 저 다르죠. 이제 풀 브라우징으로 한번 보시면 풀 브라우징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와요. 이제 자.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? 이게 3G망으로 둘 다 붙은 거기 때문에 좀 속도가 좀 느리겠습니다.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줌인 줌아웃 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봤었을 때 굉장히 스무스합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들어가고 쭉 나가고 옆으로 가고 뭐 이런 거 원하는 사진 들어갔다 나갔다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요. 굉장히 편하죠. 이런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
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원래 제가 준비했던 게 뭐냐면은 요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실질적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지하철 안에서 길 찾기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SMS 주고받고 MMS 주고받는 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쫙 한 열 몇 장 그 사진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걸 카피를 못해가지고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데 대해서 일단 양해를 부탁드리고요. 하여튼 이젠 뭐 오늘 신문 보니까는 아이폰 21 어저께 타결이 났대요 저녁 때. 그래가지고 28일서부터 보니까는 그 머니투데이에서 나왔대는데 그래가지고 28일서부터 판매 들어가기 위해서 23일서부터 예약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.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뭐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폰 쓰시고 싶으신 분들 모든 분들 다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아이폰 들고 한번 흔들면서 사진 한번 찍으면 진짜 2년 동안 기다려왔던 거 이제 스트레스 한번 해소 되지 않겠습니까?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같이 잘 아이폰 쓰면서 같이 행복하게 웃는 길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